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화산섬에 와 있고요. 어디선가 대포 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었나? 일단, 활을 쏠 건데, 얼음 활로 어디로 써야 되는 거지? 내 앞에 써볼까요? 택도 없는데. 오호, 여기가 정답이었나 봅니다. 뭐야, 타임 어택이었어? 왜안 올라가? 높아서 안 올라가는 건가?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네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이쪽 길이 아닌가? 아이고, 고고. 떨어졌습니다. 3분. 다시 올라가 보죠. 저리 가, 이 자식아. 이쪽 길로 가면. 가서 못 올라가네요. 이쪽도 길이 있네요. 오른쪽. 이제 2분 50초쯤 남았고요. 야, 왜 떨어지려고 그래? 정상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떨어지면 되겠죠. 뭐야, 안에서도 타임 어택인가요? 여기는 폭탄 쓸수 있나? 잘못 놓은 것 같은데. 폭탄 못 쓰네요. 그나저나 내부에서도 타임 어택이라니. 무서운데. 지네가 있고, 저거 보물이 없으면 못뜰것 같은데. 이쪽 섬에 있는 게 이거였나? 무거운 신발이 빙산섬인데, 여기는 되잖아요, 이거. 얘네들 잡으면
보상자가 나오겠죠. 어,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갈 뻔했네요. 파워리스트. 어, 돌아가는 입구에 포탈이 생겼고 타임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화산섬이 화산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리로 내려왔지? 사자왕은 이쪽이다. 돌려버렸습니다. 자, 활이 좀 모질라긴 하지만 다음 섬으로 가볼까요? 사이였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로 가보죠. 저기로 가서 요정의 섬, 여왕이 있는 섬 지도 해도를 좀 얻어볼까. 시간돌러라 했다 할걸 그랬나? 이쪽이면은 북서쪽이면 되겠죠? 상어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요정의 섬이랑은 좀 멀긴 한데 물고기가 보이긴 하니까. 물고기가 아니네. 활로 잡을 수 있나? 빠졌네요. 올려버렸습니다. 귀찮게 하는. 깰 수가 없네. 부메랑을 써보죠. 어, 화살도 생기고 좋은데요. 일단 다 온 것 같긴 한데 저기 물고기가 보입니다.
저거 떼먹은 뭐지? 방금 물고기였나요? 따라온다. 던졌습니다. 부자도 섬 이름이 부자도였네요. 왜 부자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조만한 섬에 올라왔고요. 여기도 데크 꼬마가 코로그가 맞겠네요. 나무가 안 자라서 퀘스트를 주려고 서 있습니다. 수확 좋은데요. 지붕 세팅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이 다 찼어요. 이제 여기 가도 됩니다. 숲에서는 필요 없고요. 병이 좀 많으면 도와줄 만한데 두 개밖에 없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긴 근데 부자도 갔을 때 테리를 좀 만나고 올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요정의 샘 같은데 아닌가? 여기 지도 없죠? 불때기가 왜 안 날아가지? 여긴 날라갔는데. 됐다. 별거 없네요. 폭탄을 놓으면 터지겠죠? 이제 우편물을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갑이 커졌으니까. 어이 들어. 좋은데요.
스드로 뾰족바위 섬 뾰족바위 섬이 어디 있을까요? 뭐 드럽게 비싸네요. 한번 받아보죠. 안 괜찮은데요. 20루피 별로 수확이 없습니다. 파란 추출은 처음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들어가야죠. 226루피가 남았습니다. 요정의 샘 대요정을 만나고 와서 그런가 포스가 좀 별로네요. 폭탄이 60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게 됐고요. 요정 필요 없어요. 근데 루피가 아니지. 링크가 오른쪽을 살짝 봤는데 왼쪽이구나. 별거 없네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어딨지? 사자왕을 저기 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있다. 꽤 멀리 떨어져 있네요. 남쪽 여정을 세. 검은 지면 아래 커다란 몸은 땅을 팔래도 팔 도구가 없죠. 자 일단 여기로 가야 되니까 반대쪽이네요. 동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맞나? 맞죠? 가는 길?
열매는 갈매기를 조정하는 건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 더 샀죠. 이제 그 프롤로섬이었나? 프롤로섬에 그 큰머리 바위를 들 수가 있게 됐네요. 지금 가는 곳이죠. 폭탄 개수도 많아졌겠다. 어이구 추워라. 멀리? 짧네요. 방도 격파했습니다. 겨우 접어라니. 그나저나 여긴 어디를 쌓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입은 하고 있고요. 화살로 바꿔서 불화살로 얘도 뭐 타임어택이겠죠?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너무 높은데. 이럴 거면 뒤에서 올 걸 그랬나 보네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떨어질 뻔했고요. 올라가. 왜 점프는 안 하고? 점프. 점프. 왜 점프 안 해? 아이구야. 신기하네요. 점프를 안 하다니. 그나저나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고요.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라면 들어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점프! 점프! 2분 30초 남았고요. 길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쥐들 무시하려 했더니 무시가 안 되네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위로 갈 수 있나? 1분 30초 남았고요. 난감해 죽겠습니다. 박쥐들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어디 보고 있어? 아, 또 망했습니다. 점점 눈이 많아지네요. 얼어 죽기 딱 좋은 상태인데. 아까처럼 한 번에 못 올라가나요? 맞았네. 30초라서 아무래도 긁은 것 같아요. 링크가 어이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냉동 링크? 아이고, 얼었습니다. 게임 오버인가요? 설마? 아, 그냥 쫓겨났네요. 쫓겨나는 것 정도야, 뭐. 그래도 이번에는 수확이 좀 있는 게 한번 해봤으니까. 어디가 대충 좀, 어? 여긴 안 되나요? 이럴수가. 좀 가까이 들어가서. 불화살을 쏘고 용암 죽이 좀 쉬워서 방심했더니 저를 굴려주네요.
아이고, 빠졌네. 아이고, 고고고고. 기분이 안 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